그럼 여기 매출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을까요? 그 저희가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뭐 대략 한 8, 9억이니까 뭐 4, 3억이 하면은 한 36억 될 것 같네요. 네. 올해 3개월 동안 벌어들인 1분기 매출은 약 9억 원. 직접 만든 가구로 공간을 나누고 활용도를 높여 얻은 연매출은 약 36억. 불가능을 가능케 한 공간술로 인생의 봄날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갑부가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거리 한쪽에 자리 잡은 상가에 도착했는데요. 보아하니 아직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아하, 개업을 앞둔 곳이었군요. 이곳 인테리어도 맡고 있답니다. 아, 여기 원래 꽃집이었는데, 네. 꽃집인데 이게 이제 베이커리 꽂고, 베이커리 꽂고 밖에서는 베이커 커피 직업을 하실 거예요. 아. 네, 빵도 팔고 밖에서는 커피도 하고. 상가 의뢰도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원래 꽃집이었던 이곳. 빵 굽는 카페에 걸맞게 커피와 빵을 만드는 공간을 가벽으로 분리했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네. 예뻐지고 그래도 좀 마음이 농사라고 좀 기분이 좋죠. 고급하고. 인테리어 업이 천직이라 생각한다는 갑부. 때문에 현장을 도는 일도 즐겁다는데요. 그런데 근처에 다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줍기 시작합니다. 땅에 돈이라도 떨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스피드만 줍다 하시는 왜 이걸 줍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 사장님이 집에 쓰레기 있으면 담배고기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지만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게 고객이 의뢰한 공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 바닥에 좀 말하면 그 저한테는 왜 이러라고 뭐 좀 말해주세요. 거기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무슨 하고 싶어요. 전 가다가 아, 왜요? 지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 네. 깔끔하게 나온 그런 지적이니까 감사하고 일하는 거죠. 어쩌면 갑부가 줍는 건 쓰레기가 아닌 잊지 말아야 할 초심. 담배꽁초도 담배꽁초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됐어야지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도 안 다치고 네. 그 마감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또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정리가 잘 됐으면 네. 아 이게 이복에 이쁜 그림도 나올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항상 저는 항상 한달 때 이렇게 담배꽁초 줬고 그냥 공유도 되었습니다. 시공이 한창인 이 공간은 슈퍼였던 것을 고깃집으로 바꾸는 중이라는데요. 쇼핑에 편리하도록 공간 분리가 최소화된 곳이었지만 고깃집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가벽으로 만들 예정이랍니다. 어떤 공간이든 그 역할에 맞춰 나누고 쪼개서 최선의 효율을 내는 것. 이것이 공간술사 영남 씨가 가진 나눔의 법칙 중 가장 밑바탕이 되는 법칙입니다.